오늘 이슈는 성산 일출봉 이색신당입니다. 3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 지원, 전국민 결혼정보 서비스 무료 제공, 정부의 새로운 복지 혜택 홍보 아니고요. 네. 내년 2월을 목표로 창당을 준비 중인 한 정당의 공약입니다. 지난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전체 300개 의석 중에 정당 득표율 3%만 넘기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소규모 정당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색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결혼미래당은 낮은 결혼 율과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창당을 준비 중이고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할 거라고 주장하는 핵나라당과 전 국민에게 무조건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당도 창당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는 등 정당을 세우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창당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 이름도 공약도 이색적인 이 정당들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2020년의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미 점 찍어둔 곳으로 이동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 장소 중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남쪽 끝이면서 가장 동쪽에 있는 해돋이 명소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일출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긴 한데 24년째 태양이 붉게 솟아오르는 제대로 된 새해 첫날 일출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산 일출 축제가 시작된 94년과 이듬해인 95년에는 예쁜 해가 떴지만요. 9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4년 동안 새해 첫날만 되면 흐리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는 이런 궂은 날씨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성산 일출봉은 원래 성산봉으로 불렸었는데요. 해 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성산 일출봉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라고 합니다. 첫 해돋이의 낭만을 성산 일출봉에서 즐기러 이미 제주도에 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20년 1월 1일에는 꼭 성산 일출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뜻깊은 하루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